국가 전체로 볼 때는 민간보험 회사는 돈을 많이 버는데 기업은 기업이라든가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야말로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 시스템이 되는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병원도 점점 이렇게 씀새가 그냥 큰 방향으로만 발전하게 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떠한 보편적인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그 비싼 보험 환자들을 근사하게 치료해 주냐 이런 것만 신경 쓰게 될 테니까. 예, 맞습니다. 아. 예, 예. 자, 그런데 나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우리나라 그 병원이라는 거는 전부가 비영리 법인이라서 그 병원 자체 내로 재투자만 가능하고 거기서 예. 이문을 뽑아갈 수는 없게 돼 있는 건데 그나마 그래서 예, 예, 예. 그것이 우리나라 병원들의 그나마 그 윤리성이 있고 예. 그 장점이 있는 건데 예, 예. 이것을 지금 FTA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요구하는 방향은 그 비영리 법인을 영리 법인화 시켜라. 예. 아, 그러니까 영리 예. 법인으로 바꿀 수 있는 자유를 줘라. 그런 예, 예. 규제를 철폐해라. 예, 이렇게 예. 되면은 우리나라 병원들이 전부 영리 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것을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환자를 치료한다라는 게 정당한 목적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런 변화라는 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될 거라는 얘기죠. 예, 예. 교육도 이제 비영리 법인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학교도. 학교도 우리나라는 비영리 법인인데. 예, 예. 근데 그것도 기업화해서, 기업화해라라고 하고 병원도 기업화해라 하고 이것을 기업화 되지 못한, 즉 주식회사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을 투자 장벽이라고 규정하고, 투자 장벽. 예, 이것을 투자 장벽을 없애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FTA고 한미 FTA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제가 아마 의료 보험을 한 달에 한 뭐 모르겠어요 한 3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낸다 그러지만은 저는. 그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 82년도. 근데 그거를 나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1년에 뭐 몇백만 원씩 그렇게 내가면서 병원 안 가면 억울하지 않냐. 아. 이제 이런 멘탈리티에 사로잡힌단 말이죠. 그런 식의. 근데 나는 어떤 경우 비상사태에 대해서 의료라고 하는 것은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내가 의료보험에다 돈을 30만 원을 낸다고 하지만은 내가 병원에 안 간다는 거를 기쁨으로 알고 내가 그 의료비용을 안 쓰는 만큼 그것이 어떠한 나보다 좀 못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보람으로 알고 기쁘게 아는 그런 윤리가 필요한 거죠. 이 보험 제도라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조금 돈 많이 낸다 그래서 그만큼 나는 득을 봐야겠다 하면은 부지런히 병원 괜히 가면은 병신 되는 거 아니야. 사람 병신 되는 거 아니야. 그 의료 제도라고 하는 건 이런 유혹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이 보험의 어떤 이 지금 유혹이라는 게 뭐냐면 돈을 내는 만큼 나는 더 돈을 못 내는 사람보다 나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는 물론 개인의 욕심으로 말하면 당연하다고 그러겠지만 어떠한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 윤리적 차원에서 이런 FTA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올려올 쪽에 이런 그 윤리적인 차원을 오히려 그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보험을 강화하면서 그런 윤리적인 측면까지 설득시켜주고 우리 사회 윤리를 이렇게 윤리적 기반을 다져나가야만 우리 사회가 나는 바람직하고 훌륭한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민간보험회사 쪽에 그 요구가 왜냐하면 경제관료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정부 예산이 이것이 늘어나면은 정부 예산이 점점 그 보조액이 줄어드니까 경제관료들은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민간 보험회사와
그 정부 부처 간의 인트레스트는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오히려 잘 맞아떨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공보험은 점점 그렇게 되면은 이 자유무역 구조로 갈수록 취약화되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예. 이것이 지금 하나의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FTA를 조망하는 하나의 좋은 그 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예. 그 말씀하셨듯이 내가 병원에 안 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온다라는 것이 바로 공보험인데요. 이것을 이제 사회적 유대 또는 사회적 연대의 원칙이라고 사회적 연대의 원칙, 유대의 원칙. 그렇게 되는데 민간보험의 경우는 내가 병원을 안 가면 이것이 다른 사람의 혜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한 사회가 다른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또는 그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라라는 어떤 사회적 연대 이런 것들의 원칙을 지키는 사회가 되려면 당연히 공보험이 중심인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낸 만큼 찾아가야겠다라는 식의 이 어떤 그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라면 민간보험이 중심인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공보험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은 애초부터 우리나라에서 나올 적에 상당히 그 좀 사회주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 했었는데 뭔가 부자면 부자로서 나만의 활약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공산사회를 인류가 거대하게 그런 어떤 실험을 경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오늘도 최소한 그런 공산주의적 인류의 실험인데 거의 1세기에 거친 공산주의적 실험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제시하는 바 기본적인 인도주의적인 측면은 이 자본주의적 구조 속에서도 살려갈 필요가 있다. 그 어떠한 그 하나의 예가 이런 공보험과 같은 좋은 예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또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전국민 의료보험이 있다고 해서 심지어는 사회주의 의료제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